다음 달 출범하는 새 정부가 부동산 시장 잡기에 나섰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어떤 신호도 주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전해지는데 속도 조절이냐 규제 완화냐 해석이 분분합니다. 정철호 기자입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첫 출근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부동산 규제 완화에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수단 몇 방의 조치로 시장을 제압할 수 있다거나 그러한 오만하고 비현실적인 접근을 하지 않고요. 정책 한 방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며 속도 조절을 꺼낸 겁니다. 임대차 3법 폐지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개정은 공감하지만 당장은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선 당시 부동산 규제 완화를 꺼냈던 윤석열 당선인과 다른 기조인데 대선 직후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조짐을 보이자 미리 부동산 잡기에 나섰다는 관측입니다. 규제 완화 폭탄으로 인해서 국지적으로 고가 주택들 또는 개발 이익과 투기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주택들이 쏟아질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정책 하나둘로 잡히지 않을 부동산이라며 당장의 변화는 없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부동산 폭등과 세금 폭탄은 명백히 현 정부의 잘못이지만 그것을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당장 바로잡기는 힘듭니다. 다만 인수위는 속도 조절도 규제 완화도 모두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신용현 수석 대변인은 국민 체감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말이었다고 부연했는데 어느 쪽이든 부동산 시장에 어떤 신호도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OBS 뉴스 정철호입니다.